여러분, 저 오늘 대만의 가오슝을 갑니다. 혼자 여름 휴가를 가요. 체크인 하러 왔고 얼른 짐 맡기고 들어가서 아침부터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먼저 할까? 없습니다. 네. 김해공항에 새로운 동이 생겼네요. 익숙하게 체크인하던 곳에 없어가지고 찾다가 여기를 찾았습니다. 두 달 전에 새로 생겼대요. 지금 진 검사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덥고 습하거든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오슝에도 거긴 더 더울 것 같으니까. 오늘의 아침 식사. 지금 시간 10시거든요. 11시 20분 비행이라가지고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밥 먹고 이제 3시간 정도 타야 되니까 좀 든든하게 먹어도 좋겠어요. 떡갈비. 방금 비행기 착륙을 했고요. 다행히 비가 안 오고 날씨 좀 좋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자가지고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날씨 좋아. 지금 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지금 이심이 안 되거든요. 이심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안 터집니다. 나가서 새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뽑고 새로 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심 바로 키면 되거든요?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방탈이었거든요? 하이베이 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방탈이고요. 그럼 돈을 뽑아야 돼요. 제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돈 안 뽑았거든요. 트래블 얼렛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뽑으면 된대요. 지금 공항에서 럭키드로우 광탈당하고 그 다음에 돈 찾고 이지카드 충전하고 그리고 이심도 바꾸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나오니까 엄청 후덥지근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폰을 껐다 켜니까 여기 무음 카메라가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안 되나? 가오슝이 지하철이 쾌적하다고 했는데 진짜였어요. 진짜 쾌적하다. 이려도역 도착. 이런 느낌이군요. 꽤나 화려하다. 예쁜지는 모르겠다. 지금 이제 1번 출구 나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으면 숙소 나오거든요. 걸어가 볼게요. 이것이 가오슝이다. 너무 좋아. 제가 너무너무 바랬던 이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 그렇지만 양산을 써야 된다. 제가 오늘 묵을 숙소는 여기 인스 호텔입니다. 여기 가성비 되게 괜찮다고 해서 와봤어요. 시원하다. 지금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짐 맡기고 나갔다 오려고요. 제가 한국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대만이 3시거든요? 4시 체크인이어가지고 지금도 여는 식당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좀 받고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 어떨까. 근처에 마사지 샵 한번 가볼게요. 많이 덥다고 했는데 진짜로 덥고요. 지금 조금 있었는데 약간 땀을 젖은 느낌? 짜잔. 여긴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만 바람이 짱 시원해요. 발 마사지 받았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냅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 했는데 되게 시원했고 앞도 좋았고 친절하셔가지고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제 4시거든요? 숙소 들어가서 조금 재정비하고 짐도 좀 풀고 그러고 올게요. 안녕. 이제 약간 여행 온 실감이 나요. 조금 정신이 맑아지고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아 이게 대만이었지 이게 대만 감성이었지 하는 그런 느낌? 너무 좋다. 독도에서 되게 쾌적한 향 나요. 기대가 되는걸? 다소 생소한 앵글로 따라따라따. 일단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인데 이렇게 캐리어 넣을 공간 있고 테이블 있고 괜찮은데요? 도착. 창문 뷰는 이런 느낌입니다. 숙소가 아담하긴 한데 여기가 하루에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많이 안 비쌌고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이면 만족. 이렇게 한번 입고 나가볼까요? 위에 옷만 갈아입었는데 약간 느낌 다르죠? 쑥스럽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양우산 쓰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저녁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 5시 맞춰 왔는데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시네요. 맥주 먼저 나왔습니다. 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앙증맞아. 짠. 와, 이게 대만의 금메달 맥주래요. 맛있는데? 한 잔 더. 너무 맛있다. 주문한 파볶음이랑 토달볶 나왔고요. 이 빵은 그냥 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키키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밥이랑 진짜 맛있는 향. 맛있어. 토달볶은 맛있는 토달볶 맛이 나고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고구마랑 먹었으면 좀 짤 뻔했어요. 맛있다. 좋다. 토달볶이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맛있네요.
고기 단체 와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우와. 이거 하우치라고 서비스 주셨습니다. 약간 생선 느낌 나거든요? 먹어볼게요. 이게 뭘까? 약간 생선볼? 생선 살이 씹히는 맛. 맛있다. 谢谢谢谢谢谢。 조금 알딸딸합니다. 맥주 그 작은 걸로 세 잔 마셨는데 아 조금 알딸딸해요. 지금 숙소 들어갔다가 아 시장 가보고 싶거든요. 잠깐 술 조금 깨고 또 다음 일정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렇게 다 먹어서 24,000원이었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알딸딸. 푸딩 조그만 것도 있네요. 이거 사야겠다. 숙소 와서 소화시킬 겸 편집 조금 하다가 잠와서 이대로 잘 것 같은 거예요. 8시 정도 되니까 깜깜해졌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숙소에서 걸어서 4분이면은 리우어 야시장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니까 안 가면 아쉬우니까 슬쩍 보고 오려고요. 많이 먹진 않을 것 같고 과일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사 먹을까 싶습니다. 제가 태국도 방콕이랑 치앙마이 가봤잖아요. 이번에 타이베이랑 가오슝 와보니까 이렇게 좀 작은 곳은 확실히 다 몰려있어서 되게 다니기가 편해요. 그냥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아, this one please. 오늘은 망고로 하루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대만식 소세지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냄새는 마늘 삼겹살 같은 느낌? 마늘이 왕창 들어가 있고 이게 찹쌀이래요. 소세지 맛있다. 밥은 그냥 진짜 찹쌀이라서 아무것도 안 나요. 맛있는데 배부른 맛? 완전 잘 익은 망고예요. 우와. 진짜 맛있는데? 식어랑 한 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달아요. 오늘의 VIP 망고. 진짜 맛있다. 대만 달러로 80이었으니까 8,432. 3,000원이거든요? 샤워하고 내일 일정 조금 짜가지고 본격 여행 한번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8시고요. 아침 사러 나왔습니다.
오이도 좀 사고 아침 사고 들어가려고요. 어제 너무 잘 잤다. 어제 좀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약간 목이 갔네. 숙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맛집입니다. 새우탕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새우탕을 시켰고 105달러예요. 한 5,000원 정도? 새우탕면입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와. 특유의 간장 베이스 맛 같은 게 나고요. 굉장히 개운하네요. 맛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보라고 추천해주셨던 치진섬에 가보려고 하는데 보월예술특구라는 그쪽이랑 이렇게 같이 많이들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면은 아마 쭉 오래 있을 것 같아서 한 12시쯤 조금 늦지막히 나가려고요. 너무 일찍 나가면 지칠 것 같아요. 집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행 중에 소중한 한 끼를 여기 꼭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여기 인스호텔 묵으신다면 아침에 무조건 드셔보시라 추천드리고 싶고 개운하게 해장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생생우동 같은 느낌? 새우도 이렇게 실한 놈이 될 거냐? 어떻게 먹지? 여러분 지금 이제 체크아웃 할 건데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지금 이제 캐리어 다 쌌고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체크아웃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전부 방이 다 비워져 있어요. 1번 플리즈. 방금 체크아웃을 했고요. 아마 뭔가 하나 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기프트 준다고 그렇게 해주셨고 지금 항원 우육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선크림 완전 다 바르고 나왔어요. 지금 버스 잠깐 기다렸다고 곁땀 폭발. 너무 더운데? 지금 이제 1분 뒤에 버스 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는 손 흔들어야 되거든요. 왔다 왔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다 와갈 때쯤에 배를 눌러서 빨아서 내려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버스 타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같습니다. 내릴 때 찍고 내리고 탈 때 찍고 타고. 놀다가 버스 놓쳤어요. 한정거장이길래 걸어가겠습니다. 누구를 탓해. 내 탓이지 뭐. 양우산이 진짜 효과가 좋아요.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아예 다른 세상이거든요. 강원우육면 도착. 여기 앉았습니다. 1인석. 비빔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국물 좋아해가지고 국물로 먹을게요. 와, 맛있겠다. 고추가댁이 넣는 게 훨씬 맛있어. 이제 맛있어, 이제 맛있어. 평소는 못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맛이고요. 맛있습니다. 약간 간장 베이스의 느낌이고 깊은데 깔끔한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타이베이인데 그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심심하다는 느낌이 잘 먹었고요. 맛있긴 한데 제 입에 엄청 잘 맞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 아쉽다? 그래도 잘 먹었고 지금 이제 우버 타고 스타벅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보월예술특구?
그치. 저도 구글 지도 보고 먼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워서 살짝 민망했어. 쉐쉐. 오케이. 쉐쉐.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가 이제 보얼 예술 특구라는 그쪽인 것 같거든요. 여기로 왔고, 여기 이 건물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핫트랙스 같은 느낌. 이거 약간 버블티. 버블티 가방? 귀엽죠? 팬더 미니백이 있고요. 대만은 음료 가방이 진심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볼 건 없는 느낌? 특색 있긴 한데 뭔가 살만한 건 없는 느낌입니다. 여기 한 바퀴 그냥 쓱 돌아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사진 하나 찍으려고 삼각대를 설치를 했는데 아이폰 살려달라고 지금 당장 열을 낮추라고 엄청 경고가 뜨네요. 일단 저도 지금 너무 폭염이어가지고 빙수집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봐요. 조금 열을 식히고 카메라도 좀 진정을 시키고 고르고 일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벽돌이 붉은색이어가지고 사진 잘 나옵니다. 셀카 장소를 추천. 하이즈빙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하이즈빙이고요. 꽤 유명한 빙수집이래요. 들어가 볼게요. 우유 망고 빙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유 추가를 해야 우유 얼음으로 나오거든요. 110대만 달러로 주문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연유 맛이 엄청 많이 나는구나. 말랑카우 같은 거 먹으면은 우유 맛 있잖아요. 약간 분유 우유 맛? 뭔가 약간 그런 맛의 우유 맛이 나고요. 망고. 망고가 진짜 맛있다. 여름에는 생망고래요. 망고 꼭 드세요. 진짜 맛있다.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데? 아, 더울 때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었어요. 망고가 너무 맛있고 지금 여기서 5분 정도만 걸으면 유명한 카페가 있대요.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시즌 섬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그리고 7월이 원래 가오슝이 엄청 더워가지고 약간 성수기는 아닌 비수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50대만 달러 이상 구매할 수 있거든요. 최소 금액이에요. 谢谢. 시원한 아메리카노. 약간 진한데 맛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메리카노 연하고밖에 안 먹어가지고 약간 진하다고 느껴지는? 시원해서 맛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중간에 어디랑 하나 더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써니를 갈지 아니면 영국 영사관 갈지 고민 중. 895분. 걸어서 가면은 거의 15분? 20분 걸리는데 차로는 한 5분씩이면 다 가서 그냥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해요. 우와, 여기 예쁘다 했는데 도착. 어, 저기가 치진섬인가 보다. 좋아, 좋아. Thank you.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Korea. Okay, thank you. We make a survey. 여기서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랑 그리고 페리 선착장이 되게 가까워서 그냥 같이 다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평화롭죠? 그늘이라서 너무 좋네요. 와, 진짜 숨차다. 짜란, 여기입니다. 예쁘죠?
한눈에 다 보여. 타이베이보다 여기가 더 뷰가 좋은데요? 오 마이 갓. 삼각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찍을 수가 없겠는걸? 제가 삼각대 펼 때 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뽑는 그걸 했었는데 부러졌어요. 내 잘못이야. 어쩔 수 없이 사진 찍을 때는 조금 부탁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왔는데 제가 뭔가 계속 음료랑 빙수랑 먹었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가긴 좀 애매하고 그냥 바로 치즈섬 넘어가서 거기서 맥주를 한잔 마실까 봐요. 여기도 되게 예쁘고 오는 김에 그냥 다 돌 수 있어가지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부담 없이 한 코스로 다 돌기 좋은 것 같아요. 색감이 정말 예쁘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진짜 예쁜데요. 오늘 하늘이 정말 미쳤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저는 그럼 바로 내려가 볼게요. 부산 선착장 도착을 했고요. 요 페리 타고 갑니다. 그늘 있다? 바로 들어와야 돼요. 도착한 줄도 몰랐다. 아니 이제 출발하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방금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전거 빌릴까 하다가 지난번에 자전거 타보기도 했고 오늘은 너무 더워서 피쉬앤칩스 먹으러 해변가로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7분이라서 안 빌리고 그냥 걸어갈까봐요. 제주도로 치면 여기가 우도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고, 저 삼각대 한번 찾아보려고요. 파는 곳 있는지. 삼각대가 있을 것 같진 않다. 관광지이긴 한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한 맛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맛있고 여기로 쭉 걸어가면 바닷가 나올 것 같거든요. 가면서 구경하겠습니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있겠다 있겠다. 그 자전거에 거치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사야 되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면 요거 하나 사고요. 휴대폰 우산인가 보다. 귀여워. 필요한 거 다 샀다. 오예. 이런 느낌. 예쁘다, 야자수. 여기가 구독자님 추천해주신 곳인데 치진 선셋바라고 여기서 피쉬앤칩스랑 맥주를 먹으라고 추천해주셨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 좋잖아. 뷰가 생각보다 더 훌륭하고요. 여기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잘 왔다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뷰가 진짜 예뻐요. 멋있어. 기분 좋아. 제가 선셋 눈이 진짜 없거든요. 오늘도 뭔가 기대를 안 했지만, 조금 기대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피쉬앤칩스랑 맥주 이렇게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튀김옷이 조금 두껍긴 한데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선셋! 약간 선셋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해가 지고 있고 여기서 보내는 시간 진짜 너무 좋았어요. 휴양지 온 것 같기도 하고 여유롭고 여기 선셋바 추천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이제 배 타고 페리 타고 시내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짱 가까운 세븐틴 핫팟 왔는데요. 여기가 완전 맛집인가봐요. 그래서 예약 안 하고 오면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내일 예약을 했고요.
이 근처에 후덕복이라고 또 맛있다는 딤섬 맛집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1시간 반은 못 기다리겠다. 오늘 후덕복도 문 닫아가지고 여기로 그냥 왔어요.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약간 떡튀김? 그런 거래요. 약간 찹쌀떡 튀김 맛. 맛있는데? 내가 아파. 되게 삼삼한데 맛있는 맛? 아니, 요런 느낌인데 이게 찹쌀이거든요? 돼지고기 덮밥이랑 이거 국물 이렇게 주문했어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 사이즈라가지고 금방 먹을 것 같아요. 밥 한 공기 느낌? 8시 넘으니까 갈 데가 없네요. 다 문 닫아가지고. 국은 샐러리 맛이 많이 나요. 은근 맛있습니다. 약간 족발 덮밥 같은 느낌? 여기는 주문 방법이 조금 후한데 일단 앉아가지고 테이블 번호 적고 주문 받아서 가서 시키고 다시 앉아서 메뉴 받으면 결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 위에 짐 가져다 놔주셨다고 해가지고. 어제랑 같은 옷을 같은 방이에요. 지금 머리를 만질 힘이 없다. 샤워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집 와서 씻고 만나요 이렇게 해놓고 와서 좀 쉬다가 바로 잠들었어요. 어제 계속 더운데 밖에 있었잖아요. 집에 오니까 뭔가 좀 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가오슝 일정이 5박 6일이거든요 조금 길게 왔는데 원래 가오슝은 뭐 한 2박 3일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크지 않은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워케이션 데이로 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해보고 싶었던 해외 나와서 일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현지 음식 먹고 하루쯤은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 보내고 싶다 하는 게 오늘이거든요. 사실 오늘 저는 되게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카페 가서 일하고 훠궈 먹고 마사지 받고 영상 업로드하고 시간 되면 자전거 타고 까르푸 가기, 여기까지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뭔가 기대돼. 지금 이제 아침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근처에 왕만두집이 있어요. 그게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침으로 포장을 해올 생각입니다. 아이스 스윗 똥오장이랑 만두 하나 샀어요. 약간 눈치껏 살 거 사고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딱. 찬님 먹었는데 카메라를 까먹고 안 켰어요. 안에가 엄청 촉촉하고요. 안에 이렇게 육즙이 고인 거 보이시죠? 완전 촉촉스. 아이스 도우장은 제가 아이스 스윗으로 부탁드렸는데 좀 가벼우면서도 약간의 콩비린내는 나요.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맛있는 맛? 근데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한 느낌. 이거 제가 타이비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 가서 해외 배송 시켰는데 여기서 먹는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2,400원 하거든요. 우리나라 가격에도 좀 비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알차고, 저는 우육탕면에 너무 간장 베이스보다 이런 얼큰한 국물 베이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기도 왕두툼. 저는 국물이나 면을 먹어야 한 끼가 좀 만족스럽게 끝난 느낌? 너무 맛있네. 2층에 카페 갑니다. 2층에 카페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앉아서 편집을 조금 해볼까 해요. 아메리카노. 할 땐 줄 알았는데 숟가락이 없네. 영상 준비 다 하고 씻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좀 시원하게 이렇게 머리 묶어봤어요. 오늘 할 일 끝나가지고 이제 놀러 가겠습니다.
어제 세븐틴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가 한정 웨이팅 하려면은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1시간 반은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구글로 미리 예약을 했고요. 3시 15분 예약해둬가지고 지금 그거 시간 맞춰서 가고 있어요.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후다닥 나왔잖아요. 준비하면서 살짝 땀났어. 쉐쉐. 땡큐. 다시 온 세븐틴 스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1인 화구가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한상 나왔습니다. 저는 마라 더블로 주문했고 채소가 먼저 나왔어요. 안에는 두부랑 오리간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이래요. 어쩐지 흰 옷이 입고 싶더라니. 이렇게 다 해서 530달러니까 2만원 정도예요. 진짜 괜찮죠? 약간 홍초맛 나는데 맛있어요. 매장이 너무 시원한데 밖에 더우니까 지금 카메라에 기미설이거든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먹은 것 중에 두 번째로 맛있는 것 같아. 허가 드실 분들 여기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은 홍호미 소고루빵이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서 그 옆에 중앙공원 가서 좀 먹고, 그리고 시원한 거, 나는 에어컨 빵빵한 거 좋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추천. 파인애플 및 버터 원 플레이트. 포장을 했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어서 근처에 맥도날드 카페가 있대요.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해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오슝 중앙공원이라는 곳인데 지금 소보루빵이랑 맥도날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해가지고 잠깐 앉았다 가겠습니다. 가오슝 지금 3일 동안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강아지들한테 친화적이다? 매장에 강아지들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음료수에 그 컵홀더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손이 시리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컵홀더가 있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지금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는 홈. 진짜 맛있다. 여기는 반죽피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찹쌀 느낌도 나면서 쫀득 고소 짭짤. 그 진짜 오늘 역대급 땀이 안 나는 날씨예요. 첫날이랑 둘째 날에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땀이 잘잘 흘렀거든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약간 흐린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도 좋네요. 재밌어 보이는걸요? 제가 오늘 해보고 싶었던 게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일도 하면서 다른 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막 그런 걸 꿈꿨거든요. 막 헤드셋 들고 와가지고 노트북 키면서 카페 가서 막 하고 일하고 그런 걸 상상했는데, 아, 내 스타일은 역시 집에서 하는 거구나. 저는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숙소에서 일하는 게 제일 편하고, 차라리 이렇게 두세 시까지 일을 하고 완전 분리돼가지고 퇴근하는 것처럼 약간 오후 시간에 즐기는, 이게 저한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그거를 막 빠르게 읽고 싶지도 않고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천천히 읽고 싶었거든요. 다 읽고 가요. 너무 좋았다. 오! 우와! 보더컬리 짱 멋있어. 브로컬리 보더컬리가 있네요. 귀엽다. 와, 1분 뭐예요? 생각보다 날씨가 더 좋잖아. 여기가 해지면 또 예쁘대요. 여기로 쭉 걸어가면 자전거 빌리는 곳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강인데 꽤 넓은 강이거든요. 이렇게 유람선도 타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 그런 공간인가봐요. 이제 거의 다 왔고 네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두근두근 과연 있을지, 없으면 좀 또 한참 가야 돼가지고 있어봐 제발. 자전거가 있습니다요. 이거 하나 빌려볼게요. 어제 치진섬에서 이거 사왔거든요. 이거 휴대폰 거치대. 이렇게 짠. 세팅이 끝났고요. 여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카르푸 도착했는데 스타벅스 있거든요? 시원한 음료수 마셔야겠다. 좋은 라이딩이었다. 아 너무 시원해. 이거 무슨 레모네이드예요. 핑크 레모네이드. 맛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차가 있거든요? 저번에 우롱차 엄청 맛있게 먹어서 그거 조금 많이 사가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사실 사과도 잘 안 먹게 되고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게 아니면 사과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사갈게요.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이거 한국에서 직구하면은 훨씬 비싸거든요. 여기서 사면 8,000원 정도니까 훨씬 이득. 많이 샀다고 여기 담아주셨어요. 6개 샀습니다.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 하는 곳으로 가보려고요. 집 근처로. 제가 101 예약이 되면은 예약을 하고 지금 받으셨으면 받고 갈게요. 네. 어깨 10분에 40분에 됩니다. 여기 사장님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거 생강물이래요. 5분 담그고 있겠습니다. 첫날 간 곳보다 여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친절하고 그 시원함에 달라요. 여기는 어깨도 10분 해주시고 약간 거북목이 쩍 펴진 그런 느낌이랄까? 잘 받고 갑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마사지 받고 살짝 출출해져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꼬치 하나랑 맥주 한 캔 딱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If you want this, right high it. 꼬지 두 개랑 조개탕 같은 거 하나 시켰거든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조개국 같은 게 나왔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랑 맛도 똑같을지. 생강 맛이 너무 강한데? 안 될 것 같아. 조개만 먼저 먹을게요. 제가 이제 고수는 잘 먹거든요. 근데 생강은 되게 취약해요. 샤오롱가오에도 생강 못 올려 먹어. 이거는 무슨 파닭 같은 거 주문했어요. 이거는 소금구이 손날개입니다. 패션우르츠랑 청포도인 것 같거든요. 섞인 맛. 이제 여기 호텔, 인스호텔은 체크아웃을 하는데요. 여기는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여러분. 인스호텔 여기가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혼영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1박에 6만 원 정도? 가성비가 진짜 좋고 가성비 대비 위치나 청결도, 친절도 뭐 빠지는 건 없습니다. 저도 머무는 동안 굉장히 쾌적하게 잘 지냈고요. 무서운 것도 없고 근처 바로 2분 거리에 패밀리마트, 편의점 있고 야시장도 가깝고 그런 건 다 좋아요.
그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에어컨 온도 조절이 안 된다. 이게 에어컨 온오프는 할 수 있는데 온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낮에 있을 때랑 또 자기 전에는 조금 덥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더위를 진짜 안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덥다고 느낀 거는 이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많이 더우실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생수 제공이 아니고 이제 물을 떠서 마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층마다 물 뜰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급수대에서 물을 떠야 된다. 물 같은 경우는 저는 해외 나오면 밀봉된 거 주로 먹으려고 해가지고 정말 급하다 너무너무 나가기 귀찮다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거 사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외하면은 굉장히 좋은 호텔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6만원 호텔에서 사실 많은 걸 바라긴 어렵고 대만에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굉장히 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머물기에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상도 넓고 오늘 제가 진짜 진짜 보내고 싶은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일도 딱 마무리 해놓고 허거 진짜 맛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도 너무 좋았고요. 공원 갔는데 날씨가 정말 딱인 거예요. 정말 좋았다. 내일은 타이난이라는 도시를 가볼 건데 타이난 갈 때는 좀 이제 제이답게 루트를 싹싹싹싹 해가지고 성공적인 루트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